안녕하세요. 씨. 오늘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촬영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화보 촬영을 했는데 너무 예쁜 컨셉으로 잘 만들어주셔서 저도 너무 기쁘게 촬영을 했고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유튜브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작품도 계획을 하고 있고 조만간 무대에서 또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 유튜브 징TV는요, 지연을 빨리 치면 이게 징징징 이렇게 오타가 나가지고 팬분들이 네. 저를 징녀? 또 징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서 아 그럼 징TV로 이름을 지어보자 해서 팬분들하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버튼 이렇게 빨리 실버버튼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다 팬분들 덕분이고 또 색다른 모습을 보고 네. 아, 지연이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또 팬이 아닌 분들도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저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재밌어 하셨고 특히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아 정말 내 딸의 모습이다. 되게 친근한 모습? 되게 편한 그런 모습이 일단 카메라에 나온 걸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콘텐츠는 춤 영상? 안무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좀 저희 노래? 저 혼자 이제 솔로 노래를 연습하는 거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른 가수분들 커버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일단 만나서 뭐라도 찍는 것 같아요. 일단 정해지지 않아도 뭔가를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게 아니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어야 보시는 분들도 정말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촬영하는 것 같아요. 재밌죠. 그래서 화려했던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고 이제는 정말 저다운 모습? 그냥 숨김 없고 편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카메라 울렁증 같은 것도 좀 사라지게 되고 저도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혼잣말도 많이 늘었고 처음에는 오디오가 굉장히 많이 비는 거예요. 혼자 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혼잣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딱히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거보다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기분이 다운됐으니까 빨리 업시켜야겠다라는 거보다 그냥 그 기분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네 그냥.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요즘에 목공도 배우고 있었고 또 네. 스쿠터도 배우고 있고요. 막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집순이라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핸드폰 갖고 게임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러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직 어린데 벌써 11주년이라니 저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이렇게 봐도 다 그대로라 멤버들끼리 있으면 그냥 데뷔 초에 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감을 딱 느껴요. 지금의 걸 지키자. 네? 더 큰 욕심 없이 네.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팬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요. 너무 욕심이 없나요? 네,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가진 탤런트는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지키기엔 너무 어린 나이 아니세요? 아니, 왜요? 한 가지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가수도 하죠, 연기자도 하죠, 지금 유튜브도 하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쵸? 그렇겠네요. 그쵸? 네. 이걸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든지 영화나 아, 그렇죠. 네. 드라마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무대에서 조만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앨범 나와요? 아 그건 비밀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건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대들
퀴즈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빠른 시일 내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